저는 오늘 모세 다섯 번째 하나님께서 준비시킨 목자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한 사람이 변화되어서 이 땅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을 갖추기까지는 그만큼의 대가가 지불되어져야 한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라고 하는 한 사람을 선택하셔서 무려 80년 동안 훈련시키셨습니다. 그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려고 하는 모습을 보면 이 하나님의 구속사, 이 구속사의 장엄함과 탁월함은 우리의 마음 깊이 가슴으로 남게 되는 것을 보게 되지요. 세상의 모든 것은 쉽고 빠르게 만들어냅니다. 모든 것을 빨리빨리 서둘러, 그래서 외국 사람이 우리 한국에 와서 제일 먼저 배우는 단어가 빨리빨리. 아, 빨리빨리. 예, 엘리베이터 탔는데도 저한테 빨리빨리 그랬더라고요. 한국 사람 정말 급합니다. 급하면서도 좋은 것들이 많아요. 예, 도시를 만들어내는데도 빨리빨리 만들어놔서 정말로 좋은 것도 있습니다. 엘리베이터에 문 닫는데 손이 가는 사람 한국 사람밖에 없어요. 예, 커피 자판기에 돈을 넣고 그 컵 안에 손이 들어가는 사람 한국 사람밖에 없다고 합니다. 이렇게 한국 사람 빨리빨리 서둘러 좋아한다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빨리빨리 서둘러 이런 모토를 따라 움직이는 것 같아요. 프로그램이나 조직, 건물 다 급조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돈도 급하게 만들어내더라고요. 예, 오늘 오다 보니까 광고, TV 광고에 보니까 이 돈, 예, 현금 서비스 전화번호 걸었는데 밖에서 바로 예, 대출받아가지고 대출하는 사람이 돈을 갖다준다. 이렇게 빨리 갖다준다. 야, 돈. 그러나 사람을 만드는 일은 하나님께서 절대로 급하시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모세라는 사람, 이 모세라는 사람이 만들어지기까지 80년의 세월이 흘렀다는 것, 그의 인격이 변화되고 성품이 하나님의 모습을 나타내는 이유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즉, 하나님처럼 살리는 일을 하는 사람, 이 살리는 일을 하는 사람으로 세워지는 일은 하루아침에 되어지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죠. 실수하고 연단받고 고난 중에 단련되면서 여러분 우리는 변화되어 갑니다. 그래서 교회는요 자꾸 시험이 많아요. 연단도 많고요. 찬물 속에도 들어갔다가 뜨거운 물 속에도 들어갔다가 또 나오면은 망치로 막 두들겨 맞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리더들은요 목사님한테 혼나는 게 두려워하시면 안 돼요. 제가 때로는요 이제는 때가 돼서 망치처럼 막 두들기도 하고 안 했다는 사람이 학교를 막 이렇게 해서 예, 막 다듬어가 합니다. 그래 여러분요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이 연단 가운데 여러분 변화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그러더라고요. 창세기와 출애굽기의 결론은 이렇게 지지분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결국 사람을 만들어 가시고 일을 이루어 가신다. 네, 정말 맞는 것 같습니다. 창세기에 보면 정말 지지부진한 사람들이에요. 모세 같은 사람도 예, 거짓말을 좀 잘하는 사람, 그의 아들도 상황과 환경에 맞춰서 거짓말했던 사람, 또 이삭이 얼마나 우유부단한 사람인지 예, 성경에 구체적으로 나와 있어요.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은 사기꾼, 남의 발뒤꿈치를 걸려 넘어지게 하는 사람, 그런 사람의 이름이기도 하지만 그의 성품처럼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사람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데 정말 정말 힘들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결국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가고 당신의 일을 성취해 가드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통해서 하실 것을 믿고 그 눈으로 나를 조명해보는 시각을 우리는 구속사적 관점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어려운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하시기도 해요. 사업의 어려움 가운데 가정의 위기가 오고 전혀 뜻밖의 질병으로
절망하는 순간 사람은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그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는 그 어떤 것으로 채워질 수 없는 그런 공허한 자리가 누구나 하나씩은 다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은요, 위기를 만나면 하나님을 찾아요, 교회를 찾아요, 종교를 찾습니다. 그런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 어떻게 경험합니까? 즉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통해요. 교회 와서는 목사를 통해서, 어떤 경우에는 셀장, 구역장, 또 집사님을 통해서, 권사님을 통해서 만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때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때 우리는 은혜의 단계라고 말할 수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격,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통해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성품을 나타내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모습을 드러내는 준비된 목자가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지난 몇 주를 통해서 하나님의 지도자 이 모세의 특별히 목자로 준비하신 과정을 살펴보게 되었는데, 오늘 세 가지를 여러분 아마 다 까먹으셔가지고 제가 요약해 드릴게요. 첫 번째, 구별됨으로 경건한 부모님에 의해서 준비되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장 1절의 기록에 이 모세의 부모의 모습이 어떻게 기록이 되어 있는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 들어. 이 말씀의 깊은 의미는 결혼이 얼마나 의도적이고 계획적이었는가를 우리가 알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아무렇게나 결혼한 것이 아니라 모세의 부모는 배우자를 찾기 위해서 자신 생긴 외모나 학력이나 또 출신을 통해서 한 것이 아니라 레위 지파 사람을 찾아서 결혼했다는 겁니다. 모세의 아버지 아브람, 오랜 기간을 이 결혼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준비했다는 겁니다. 실제로 이 레위 사람은 하나님께 구별된 사람들입니다. 특별히 하나님께 대한 열심이 있던 사람이 바로 레위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레위 지파를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제사장으로 하나님을 후세에 세우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닮기를 원하고 하나님을 섬기기 위한 열정을 가진 사람, 하나님 예배에 최선을 다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들, 그 사람들이 누구였냐? 바로 레위 사람이었는데, 여러분 아버지는 결국 그 후손들을 닮게 하는 데 있다라는 거죠. 우리 아버지들이 게으르면요, 자녀들도 게을러요. 왜 게을른가 했더니 누구 닮아서? 자기 아버지 닮아서.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신앙의 모습 속에서 좋은 모습만 보여줘야 합니다. 자녀들에게. 두 번째로는 하나님 어떤 사람을 저는 어떻게 교육했는가? 가정과 사회 교육으로 준비된 목자를 애굽에서 바로의 궁에서 가정교육, 사회교육을 동시에 시키셨다는 거죠.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23절의 기록을 보면 믿음으로 모세가 태어났을 때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여기서의 아름다운 아이를 따라는 것은 외모를 본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받아봤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이 아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특별한 아이라는 것을 믿음으로 봤다는 겁니다. 그 부모의 신앙, 믿음으로 준비했다는 거예요. 단순한 본능적인 부모의 신념이 아니라 믿음으로 바로의 명을 알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무서워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아이에 대한 하나님의 섭리를, 계획을, 말씀이고 하나님의 뜻에서 태어난 아이라는 것을 알고서 자녀를 바라봤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요, 그러면 제가 좀 신앙이 좀 식어서 그런지 우리 자녀들 놓고 좀 기도를 해야 되는데, 그게 옛날에는 그 자는 아이 다리 붙잡고 기도하고 자는 아이들 머리통 붙잡고 이렇게 기도를 했는데 요즘엔 좀 바빠서 못했어요. 그냥 우리 성도님들은 예, 그래도 들리는 소문이 아들을 이렇게 앉혀놓고 이렇게 기도 훈련도 시키고 또 아버지가 머리에다 직접 이렇게 예, 기도를 해준다라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아, 잘 되고 있구나, 예, 그런 걸 느껴집니다.
모세 애굽의 바로의 공주에 입양한 후에 모세의 누이 미리암을 통해서 어머니가 유모로서 들어가지 않습니까? 유모로 일정 기간을 아이가 자라면서 아마 이 엄마 품에서 이 신앙 교육을 받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현대 심리학자의 견해 중에 이 어린아이가 말을 하기 전 이 3세 전까지 아이의 욕구가 충족이 되면서 두뇌가 꽉 차가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도덕성은 자동적으로 형성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아이들이 자라면서 신앙 안에서 가르칠 때 아이들이 하고 싶다라는 거 격려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위험한 일이 아니면. 물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버릇없이 키우라는 말이 아닙니다. 신앙 안에서 격려하라는 거예요. 즉 자존감을 높이라는 겁니다. 이 자존감이 높여진 아이들 커서는 분별력이 있는 사람으로 성장한다는 거예요. 분별력. 어른한테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하지 말아야 될 말, 해야 될 말. 어떻게 보면 교회 생활에도 성도님들 가운데 나이가 먹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처신 못하는 그런 분들도 계십니다. 그게 왜 그런가? 어렸을 적에 너무 학대받으면서 분별력 없다 보니까 어른 아이로 성향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라는 거죠. 자녀에게 해줄 수 있는 최상의 축복이 뭔가? 바로 자존감입니다. 뭐예요? 너는 세상에 태어날 가치가 있다. 너는 이 세상에 존재할 가치가 분명히 있는 사람이다. 하나님께서 너를 이 땅에 보내셨고 너는 틀림없이 큰일을 할 아이다. 그러면 이것이 신앙 안에서 자녀를 바라보는 부모의 눈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태어났는데 이런 쓸모없는 놈아, 게으른 놈아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 거 많이 들어봤어요. 그렇죠? 예, 미역국도 아까울 놈아 이런 거. 여러분 이런 거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자녀를 기를 때 아무리 자녀가 정말 예, 비전이 없어 보인다 할지라도 비전을 줄 수 있는 가치 있는 말, 존귀한 말을 해주셔야 합니다. 부모의 말이 곧 뭐예요? 아이의 운명을 좌우하기 때문에. 여러분 이것은 신앙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가치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물론 이 가치라는 거하고 라고 하는 단어의 쓰임은 물건에 사용하는 거 바꿨어야 되는데 제가 못 바꿨네요. 바로 우리는 존귀한 겁니다. 존귀한 자인 줄로 믿어요. 어디로 가든지 여러분 불필요한 사람 있으나 만한 사람 있으면 안 되는 사람이 아니라 어디나 가야 존귀함 받는 사람, 필요한 사람, 선한 사람들에게 영향을, 좋은 사람들에게, 나쁜 사람에게도 영향을 주는 그런 존귀한 사람. 그런 저와 여러분인 줄로 믿어요. 우리가 장애가 있을지라도 우리는 존귀한 사람이에요. 우리가 몸이 병이 있을지라도 우리는 존귀한 사람입니다. 왜 그래요?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다른 이유가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우리 안에 뭘 담고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복음을. 그리스도를 담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존귀한 줄로 믿어요. 그래서 존귀한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가진 자이기 때문에 우리는 존귀한 줄 알아요. 물질에 많고 적음이 문제가 아니라 지식에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니라 학력이 짧고 긴 것 때문에가 아니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품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가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모십사는 40세까지 바로의 궁에서 두 가지 교육을 받았어요. 어머니로부터의 신앙교육, 궁에서 리더로서의 사회적, 정치적, 경제적, 외교, 군사, 행정의 모든 것들을 다 배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의 기록은 모세가 이렇게 자랐다라고 표현하기도 해요. 내가 바로의 궁에서 잘 살아 죄악의 낙을 즐기는 것보다 고생받는 백성들과 함께 아픔을 나누고 고난에 동참하는 일에 생애를 바치겠노라. 저는 제 꿈을 다 포기했어요. 제 꿈이 원래는
공부 잘하는 박사, 학사, 하버드 대학, 명문 대학 가는 게 저의 꿈이었었습니다. 중학교 때. 그래서 어머니, 아버지를 딱 앉혀놓고, 어머니, 제가 열심히 공부 잘해서 어머니 뜻하는 그 그렇게 얘기를 하고 나서는 이제 제 꿈대로 되질 않았어요. 하나님 얼마나 간섭을 하셨든지. 네. 하나님은 저에게 향한 계획이 있어요. 꿈이 있었어요. 네. 바로 이 바로의 궁에서 잘 살고 죄악의 낙을 즐길 수 있었던 사람. 태어날 때부터 그는 양아들로 되면서 뭐예요? 흙수저 인생이 금수저 인생으로 바뀌었던 사람입니다. 그는 얼마든지 권력을 가지고 있고 배운 것이 있었기 때문에 자기가 원하는 것 다 얻을 수 있었고 자기가 하고 싶은 것 다 할 수 있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곳에서는 하나님이 안 계셨었어요. 여러분이가 좋은 집에 살면 무엇입니까? 좋은 아파트에 살고 좋은 차에 살고 좋은 직장 안정된 삶 속에 살면 무엇입니까? 그곳에 하나님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내 꿈을 접어버리고 권한받는 백성, 하나님과 함께하는 백성, 하나님이 향한 그 시선에 내가 함께 있다라고 한다면 그런 의미라는 거예요. 그런 모세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마지막으로 목자로서의 준비한 세 번째 광야입니다. 40세에 자기 백성, 자기 동포들을 확정받는 것을 바라보면서 정말 뭔가를 좀 해보겠다라고 나섰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모세를 통하여 또 다른 계획이 있었다는 거죠. 아니다. 너에게 훈련이 필요하다. 그래서 그를 미디안 광야로 보내셨던 겁니다. 여러분, 광야가 주는 교훈이 뭐라고 했죠?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 자신을 내려놓는 것,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높이고 자신을 감출 줄 아는 하나님의 종으로 세우기 위한 것이 미디안 광야라고 했습니다. 결국 이 모세가 40년 동안 훈련받은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광야에 나와서 훈련을 그렇게 받은 거예요. 이 세 가지가 이 훈련이 주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아마 세 가지 이렇게 하니까 아 이제 설교 끝났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이제 시작이에요. 이제. 네, 이제 시작이에요. 첫 번째, 하나님의 대행자 바로 앞에 세우기 하실 목적이라는 겁니다. 애굽 왕 바로 앞에 세우기 위한 목적으로 하나님은 애굽에서 40년,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그래서 80년. 출애굽기 7장 1절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한번 합독할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너를 바로에게 신같이 되게 하셨은즉 내 형 아론은 내 대언자가 되리니. 아멘. 애굽에 내려간다 그래서 저는 목이 혀가 뻣뻣하고요. 저는 늙었고요. 힘도 없고요. 그러니까 저는 아니니까 다른 사람 보낼 만한 자를 보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래 그러면은 내가 네 형 아론이 있지 않느냐. 아론을 대원자로 보내줄 테니까 함께 가라. 그렇게 된 거죠. 바로 앞에 신의 대행자 모세를 세우실 목적. 바로에게 너는 신같이 될 거야. 진짜 하나님처럼 될 거야. 성경을 보면 이 구절에 대해서 7장 1절에 이 신이라고 하는 단어의 이 히브리어를 보면 엘이라고 합니다. 엘, 엘. 엘은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엘로힘. 그죠? 고유명사. 그러나 보통명사로 쓸 때가 있다는 거죠. 사람들의 이름을 붙여서. 그럴 때는 하나님을 대신하는 사람, 하나님의 대행자라고 하는 의미가 내포되어진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신부는 큰 천사, 가브리엘, 미가엘, 사무엘, 다니엘, 엘리야, 이렇게 엘이 붙는 경우에는 그 부모가 어떤 믿음과 신앙으로 너는 하나님의 대행자가 되고 하나님의 모습을 보이는 사람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신앙의 고백에서
이름을 붙였다라는 겁니다. 그러게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너는 바로에게 엘 신 같은 자가 될 거다 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하고 내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며 내 일이 아닌 하나님의 일을 해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그의 가슴 깊이 머릿속 깊이에 새겨주었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모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들어가서 400년 동안 이 이스라엘 아니 이집트의 이 바로 왕의 뭐예요? 그 우상들을 섬겼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이 바로가 이 히브리 사람들한테 무서운 존재였을까? 모세 이 적 앞에 신의 대행자로 서 있는 사람 엘 바로와 바로를 무서워했어요. 바로가 섬기는 신들 자기들의 신앙의 대상으로 섬겼던 폐역한 백성들입니다. 그들 앞에서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능력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가끔 우리 성도님들은 이제 정처가 되면 저기를 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저기 어디 가요? 전보로. 전보로 가면은 진짜 예수님 믿는 사람이라고 하면은 점쟁이가 이렇게 그래. 아니 당신 진짜 신 믿지 왜 와가지고 나한테 물어봐. 이게 진짜 점쟁이야. 그렇다고 가지 마세요. 시험하러 가지 마세요. 예수 믿는 사람 점 안 나와요. 안 나오는 게 맞아요. 여러분 우리는 진짜 온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을 우리 하나님으로 믿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오히려 갔다가 욕만 얻어먹고 온대잖아. 점괘 안 난다고. 점괘가 나오면 아 나는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구나 이렇게 얘기하고 회개하고 오시면 돼. 그래서 절대로 가지 마세요.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대행자, 하나님을 보여주는 자로 하나님이 하실 목적으로 훈련하셨다는 겁니다. 내 말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외면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어떻게 하나님을 보여줄 것인가? 모세는 하나님을 대행하는 자로 그들의 백성을 다음과 같이 이끌게 됩니다. 세 가지예요. 첫 번째로는 바로 하나님의 약속을 일깨우는 주는 자로 나아갑니다. 400년 동안 희망이 없었어요. 노예 생활이겠죠. 자식이 태어나면 그 자식도 노예고 노역을 해야 되고 끌려가고 주권도 없고 이름도 없고 내 거라는 건 하나도 없어요. 길 가다가 애굽 사람이 내놔 그러면 다 줘야 돼요. 히브리 사람들. 어느 날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중국 분이 자전거 타고 가다가 우리 한국 사람하고 부딪혔는데 보상도 하나 못 받는다는 거예요. 남의 나라 와가지고서는 보상 법도 제대로 보상받지 못하는 거. 이게 나그네의 모습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평판과 여러 심판들로 너희를 속량하여 너희 내 백성을 삼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니라. 8절 시작. 내가 야곱에게 지시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하셨다 하라. 아멘. 모세가 하는 일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직접 하신 것처럼 이제 보일 겁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하나님께서 건져내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끌어내실 때 모세가 그 일을 그대로 대행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 애굽에 밑에 있는 이 사람들이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보통 사람. 보통 사람. 걸핏하면 배신이에요. 그러니까 모세가 애굽의 왕자로서 애굽의 강도관을 쳐 죽였을 때 모세 편을 들어준 것이 아니라 오히려 모세를 역으로 고발하는 그런 비열한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기회를 잡는 사람들. 양심도 없는 사람들. 의리도 없는 사람들.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교회 안에서도 의리 없는 사람이 되면 안 되는 것 같아요. 세상에 제일 의리 없는 사람이 제가 봤을 때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인 것 같아요. 열 가지 잘해주다가 한 가지 삐지면 시험 들어가서 도망가봐요. 여러분 이렇게 하니까 야 이게 진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이게 성도들 대하지 않으면 이게 힘든 거구나. 얼마나 삐지기도 잘 삐지고 골라기도 잘 삐지고 애기 같아 애기. 전 몰려가지고 애기. 그쵸? 요즘 예, 우리 아들이 그냥 저 여기 목 막 타가지고 머리를 막 흔들고 막 그래요. 막 때려요. 막. 그 똑같이 싸울 수도 없어요. 그죠? 네. 그리고 성도님들 하는 거 보면 똑같아요. 그냥. 애기 같아요. 그리고 제가 나이가 어릴 적에는 어르신들이 다 인격이 보상하고 그래도 살아온 연조가 있으니까 다 이해해주고 다 품어줄 줄 알았더니 연세가 드시면 드실수록 애기처럼 변하시더라고요. 애기처럼. 나라죠. 나 삐졌어. 맞지요? 아,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저도 이제 성장하면서 아 어르신들을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 아 그거를 이제 뒤늦게 배웠어요. 이제 조금 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에서 행했던 것이 뭐예요? 투정 부린 거예요. 투정. 물 없으면 물 달라고 그러고 양식 떨어졌으면 고기 먹고 싶으면 고기 달라고 그러고 없는 고기 막 내놓으라고 그러고 막 막 신경질 부리고 지도자 모세를 막 때려 죽일 것 같은.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려고 올라가면 하나님의 마음을 가져야 했었다는. 그래서 하나님이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에서 예, 다 비우도록 하신 거예요. 다. 쏘가지도 비우고 자존심도 버리게 하고 네 생각 네 고집 네 거 필요 없어. 버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광야로 집어넣으셔서 연단하시는 이유는 결국 이스라엘의 목자로 세우시기 위함이었다는 것. 그래서 목자라고 하면 하나님의 약속을 계속해서 읽어줘야 한다는 것. 하나님의 약속된 말씀. 그래서 제가 이걸 빨리 깨달았으면 그래도 목회를 더 잘했을 텐데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월트니 디즈니 자신의 꿈을 이 디즈니랜드를 세우는 데에 매달렸다고 합니다. 좀 더 넓은 곳에서 더 과학적으로 좀 더 자연 친화적이고 어린아이들에게 미래에 대한 꿈과 희망을 줄 수 있는 놀이동산. 저도 아직도 이 디즈니랜드 가보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분은 일평생 디즈니랜드를 세우기 위한 고민, 밥 먹을 때도 잠잘 때에도 최선을 다해서 마침내 완공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는 이 디즈니랜드를 개막식을 보지 못하고 세상을 떠나야만 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안타깝다고 말한 유명 인사들에게 이 디즈니랜드의 이 월트 디즈니에게 아내가 다음과 같이 답변을 하게 됩니다. 남편에 대해서 여러 좋은 말을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나 한 가지 수정할 것이 있습니다. 남편이 이 개막식을 보지 못해 안타깝다고 했는데 사실 남편은 오늘 이 동산이 열리는 것을 보면서 일을 했다는 것을 말씀해 드리고 싶습니다. 그가 보았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꿈은 이루어집니다. 지도자는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될 것을 미리 보는 사람이에요. 지도자는 미래를 보고 가는 거죠. 저는 우리 믿음의 교회가 이 서쪽에서 정말 아름다운 성전을 짓는 그 꿈을 가지고 저는 갑니다. 그냥 이미 저는 신학교 들어가기 이전에 목사 안수 받기 전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구체적으로 보여준 교회가 있었어요. 저는 이 상가 교회를 거쳐갈 거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이미 저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어려움과 시험이 있을지라도 요동함이 없어요.
왜? 하나님께서 저를 통한 계획과 꿈을 실현해 가고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제가 말한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증인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 네. 양국이 있을 때도 그 조그만, 지금보다 더 많았어요. 우리 성도님들이 꽉꽉 찼어요. 그 조그만 20평도 안 되는 빌라 2층에. 아마 지난주에 그 교회가 해체가 되면서 함께 가가지고 이렇게 뜯어보신 우리 남자 집사님도 보셨지만은, 거기 있을 때 우리 성도님들이 생각하기에는 이쪽으로 갈 수가 없을 거라고 하는 그런 말을 다 아마 마음속으로 하시지 않았을까. 그러나 저는 이미 하나님께서 이미 모든 그림들을 다 보여주시고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꿈을 꾸지만 그 꿈을 이미 실현해 가면서 이루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제가 말했던 이 말이 여러분들이, 아, 목사님이 지난 10년 전에, 아니 5년 전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진짜로 되더라. 되더라. 할렐루야. 그렇게 증거하고 증언할 수 있는 증인들이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게요. 믿음의 사람은요, 지도자님, 목자님, 당신은 가난을 가난 사람입니다 라고 말씀해 줘야 돼요. 여기는 과정이지 결론이 아니다. 고난은 잠깐이다. 그러나 그 영광은 영원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목표를 사람들의 가슴속에 일깨워주고 약속을 끊임없이 상기시켜 줘야 돼요. 상기시켜 줘야 돼요. 저희 교회 우리 신앙생활 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은 여자들이 많아요. 남편들은 아직 교회를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아, 이분이 우리 교회의 기둥이 될 것이다. 안수지 집사가 되고 장로가 될 것이다. 그래서 제가 지금 형편은, 지금 모습은 정말 세상에서 정말 몹쓸 짓을 하고 그런 거 다 알지만 반드시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실 것이다 라고 하는 비전을 제시를 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기도하셔야 돼요. 그냥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기도, 기도. 지금은 형편없어요. 지금 막 술 먹고 바람 피고 못 쓸 짓 하고 속색이고 돈 막 그냥 다 탕진하는 그런 사람이지만, 포기하지 말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남편 붙들어 주기 때문에 그러면 소망을 얻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려면요, 참된 목자는 하나님께 집중을 시켜야 한다는 거예요. 어떠한 상황에도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겁니다. 어떠한 상황에도. 나치 독일 하에 고통을 당했던 코리덴붐 여사, 가스실에 위험이 있었을 때에 자기 오빠, 자기 가족, 자기 예, 사랑하는 사람들이 다 가스실에 죽어가는 그 모습을 지켜봤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충격이에요, 그렇죠? 가스실에도 들어갔는데. 그런데 이분이 살아남으면서 남긴 말이 있는데, 여러분, 한국에도 이렇게 서적이 번역돼서 나왔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만일 우리가 이 세상을 보면 절망할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내면을 보면 낙담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리스도를 보면 우리는 안식할 것입니다. 아멘. 세상 돌아가는 거 보면 절망스러워요. 심지어 우리 교회를 다니고 있지만 교회 다니면서도요, 교회 주변을 보면요, 낙담할 일이 많아요. 목사님한테 상처 받고, 성도님한테 시험 받고, 집사님한테 시험 받고, 권사님한테 시험 받고. 여러분, 더 나가서요, 우리 자신을 바라보면 더 낙담할 거예요. 나 같은 사람이 정말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을까? 그러나 그리스도를 보면 뭐 한다고요? 안식을 얻습니다. 왜요? 주님은 살아나셨기 때문에, 주님은 부활하셨기 때문에, 주님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지금도 살아계시고 지금도 이 지상에 불완전한 교회를 세워나가시고 계시기 때문에. 그러게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그리스도를 보면 살아나는 줄로 믿습니다.
광야는요, 수시로 사람과 환경이 변하여 바뀌어지는 것이 보여요. 사건이 보이고 자신의 연약함이 보이는 곳이 광야입니다. 어려운 문제를 보면 원망이 나오고 불평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부정적인 이야기를 들으면 부정적인 가치관이 형성되지고요. 부정적인 언어를 사용하게 되면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잃어버릴 수밖에 없어요. 이것이 오늘날 우리가 육체로 보는, 육신의 눈으로 보고 있는,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라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요,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께 하시는 일들을 계속해서 말해야 되고요. 우리의 삶으로 보여줘야 합니다. 그래요, 우리는 끊임없이 이런 기도의 제목을 가지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합니다. 왜 이를 배열하셨을까? 내 인생 가운데서 왜 이런 일이 내 앞에 배열되어 있을까? 여러분, 행복한 일도 있겠지만 집을 날려먹는 일도 있고, 또 잘못된 관계를 맺어가지고 여러분 실패할 수도 있을 거예요. 사고도 나서 내가 원치 않는 재물도 잃어버릴 수도 있고, 또 보증을 잘못 써가지고 내 살림을 다 거덜먹는 그런 일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러게 여러분요, 왜 이 사건을 주셨을까? 틀림없이 무슨 뜻이 있을 텐데 도대체 그 뜻이 무엇일까? 하나님께 여쭤야 한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뭐예요? 기도해야 한다는 겁니다. 광야는 그리스도께 집중하는, 훈련하는 것. 고통과 위기를 통해서 나를 배신하는 사건 속에서 하나님께 집중하는, 훈련하는 것. 훈련하지 않으면 절대로 여러분 이 세상적인 환경 속에 본능을 따라갈 수밖에 없는, 그 본능을 이길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 본능이 뭐예요? 세상적인 본능이에요. 눈에 보이는 환경, 두려움, 막막함.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게 하는 절망과 낙담과 걱정과 염려와 불신. 여러분, 돈 떨어지면 제일 먼저 가슴이 철렁하잖아요. 카드비를 어떻게 갚고, 자동차세 어떻게 내고, 우리 아이들 학원비 어떻게 내야 될까. 제일 먼저 두려워하면서 짜증나고, 짜증나면 어떻게 해요? 네, 손톱을 날카롭게 세워가지고 남편을 바가지로 확 긁어요. 돈 벌어! 내가 저 인간을 만나고 내 팔자가 이거밖에 되지 않았어. 이게 짜증나는 거야. 이게 뭐예요? 세상적인 본능. 그러나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어떻게 해요? 내 삶이 내 뜻대로 안 되고 내 계획대로 안 되면 우리는 어떡합니까? 기도해요. 말씀을 들어요. 힘을 얻어요. 눈에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묻고 기도하는 거예요. 왜 내 삶 가운데 이런 문제가 발생했는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 하나님 지혜를 주세요. 그러다 보면은 이겨나가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은 하나님이 일하시는 게 보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하나님의 위로하심을 경험하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또 안 될 때도 있지만 너무 잘 될 때도 문제예요. 사업이 너무 잘 돼요. 돈이 너무나 많이 벌려요. 그러면요, 놀러 가기 바빠요. 야, 놀러 가자. 해외여행 가자. 주일도 제껴. 너무 물질이 많으면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없어요. 자기가 자기 노력으로 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예, 안락함에 빠져요. 노예 근성이 나와요. 육신적인 것들이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게 여러분요, 하나님께서는 목자들을 통해서 이런 모든 것들을 선전수전, 공중전, 지하전까지 겪게 하셨다는 것. 그러게 여러분, 훈련된 지도자, 훈련된 믿음의 사람은, 광야를 거친 사람은 희망을 노래하는 사람입니다. 어떤 아버지가 아들과 함께 사막을 횡단할 때였답니다. 여러분, 사막에는 엄청난 열기가 올라와요. 물이 떨어져 갑니다. 아들이요, 금방 지쳐서 쓰러질 듯합니다. 그럴 때마다 아버지는 이 아들에게 조금만 참자, 곧 나으리 나을 것이야 라고 다독하면서 끌고 갑니다. 그렇게 얼마를 걷다 보니까 무덤이 보였습니다. 무덤을 보니까 이 아들이 맥이 확 풀려가지고 주저앉아버립니다. 아버지 틀렸어요. 저 무덤을 보세요. 저 무덤처럼 우리도 되지 않을까요? 그러자 아버지는
오히려 웃으면서 아들을 일으켜 세웁니다. 아니다, 얘야, 무덤이 있다라는 것은 누군가 묻어줬다는 이야기고 그렇다면 근처에 사람이 살고 있다는 것이 아닐까. 그러면서 일어나서 살아났다는 거예요. 동일한 무덤, 아들에게는 절망으로, 아버지에게는 뭘로 보여요? 희망으로 보이더라는 겁니다. 지도자는, 아니 믿음의 사람은 같은 것을 보다 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믿음을 봐야 될 줄로 믿어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시험을 당하고 시험이 찾아옵니다. 다 옵니다. 그러나 그 시험을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그것을 내가 한강계 업그레이드 되고 내 신앙의 축복으로 맞이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오히려 그 시험 때문에 떨어져가지고 시험이 더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시험이 찾아온다는 이야기는 더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테스트라는 거죠. 테스트. 그러나 시험이 반드시 여러분 우리에게 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시험 부담되지요. 학교에서 시험 본다. 테스트한다. 그럼 내 실력이 들통나는 거예요. 언테레비 다큐를 보니까 여자가 이 남자가 진짜 신실하고 나를 사랑하는지를 테스트하기 위해서 어디 길에 대해 만나자고 이렇게 전화를 했는데 자기보다 더 이쁘고 아름답고 실력이 있는 그런 여자애를 하나 보낸 거야. 그러면서 테스트를 하는 거야. 카메라를 잡습니다. 앵글을 잡아요. 그 이쁜 아가씨가 기다리고 있는 남자친구한테 가가지고 시간 있어요? 내 스타일이에요. 딱 내 스타일인데 그러더라는 거죠. 그때 이 남자가 어떻게 했을까요? 저 같으면 또 헤벨로 해가지고 그래요? 네, 제 전화번호 네, 2004-9182 지금 그러면 땡이야. 삐! 그죠? 지나보고 그 지켜보고 있는 여자친구 어떨까요? 뭐 저런 새끼가 다 있어 그럴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 카메라 딱 잡으니까 뭐라 그러냐면 저 만나는 여자친구 있습니다. 저 기다리는 여자 있어요. 아, 얼마나 멋있어. 시험 테스트. 시험만 보면 낙심이 되고 절망될 수밖에 없지만 시험은 시험 후에 오는 평가는 위로가 있고요. 부응이 있고요. 절품이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요. 시험을요. 두려워하지 마시고요. 이겨내실 수 있기를 바라요. 아, 시험이 있다는 이야기는 야, 마귀가 싫어하기 때문이구나. 지금 나의 신앙이 살아있다는 이야기구나. 나의 신앙이 한층 더 업그레이드 될 수 있는 기회가 되기 때문이구나. 여러분 시험이 없으면 죽은 겁니다. 하나님 편이 아니라 마귀 편이라는 거죠. 성장이 아니라 후퇴나 정지라는 겁니다. 영적으로 잠자고 있다는 거죠. 그러게 우리 믿음의 교회는 항상 적극적이고 진취적이고 싸워서 승리하는 성도들이 해야 될 줄로 믿어요. 그러게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실패, 넘어지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성장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연단과 단련이 있은 후에는 우리가 선악을 알게 되고요. 지각을 사용할 줄 아는 성숙한 신앙인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희망이 보이지 않을 때 이 어둠이 지배할 때도 노래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환경에 관계없이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약속을 붙잡고 노력할 줄 아는 끊임없이 희망의 말로 표현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러게 여러분요. 희망을 말하는 한 사람이 바르게 세워지면요. 그 한 사람으로 인해서 수천 명의 사람들이 다시 희망을 얻고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어요. 지난 2018년도 11월 1일부터 21일까지 단일 기도를 우리가 하면서 은혜를 얼마나 받았습니까? 여러분 거기에 나온 사람들이 다 잘난 사람입니까? 다 어려운 사람이고 다 망했던 사람이고 심지어 거기에서는 본주 사업하다가 미쳐가지고 정신병원까지 입원했던 본죽 사장님 그걸 보면서 야 저게 진짜 믿음이다. 하나님께서 그냥 안 주더라고요. 물질 축복을. 그렇게 밑바닥까지 완전히 가도록 만들어가지고 세워요. 그러나 그 사람이
여러분 망해서 지금 정신병에 왔다 갔다 하면서 간증에 쓴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 밑바닥까지 갔다가 서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제대로 경험하고 나서 수천 명, 수만 명, 수천 교회 여러분 뭐예요? 간증하는 사람으로 서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역을 대응하는 사람은 지도자는 쉽게 세워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무나 세우지 않으셔요. 오랜 시간이 걸린다고 해도 그 사람을 철저하게 훈련을 시킨 다음에 여러분 하나님이 세우셔요. 교회 안에서 여러분 당하는 시험을 피하지도 마시고 그 시험 때문에 넘어져가지고 울지도 마시고 일어나시기를 바라요. 저는 신방을 잘 안 합니다. 신방 가서 달래고 얼래고 아유 그러지 마세요. 제가 개척 초기 때는요 성도님 앞에 제가 무릎 꿇으면서 눈물까지도 보였는데 나갈 사람은 나가더라고요. 목사님 대적한 사람은 그냥 대적을 하더라고요. 그냥 놔둬요. 그냥 얼레고 달래는 건 애기들이죠. 애기들. 하나님을 대응하는 사람 엘의 역할을 합니다. 엘은 상황을 볼 때 그것을 국한하지 않고 그 너머를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자신을 따르는 사람에게 그것을 얽매이지 않도록 하나님의 일을 일깨우면서 절망을 소망으로 노래하게 만들어요. 지도자가 되는 일은 어려우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누구나 리더로 부르시기를 원하세요. 그 길을 사모하는 사람에게 열려 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성실하게 훈련받는 자 하나님은 엘로 세우시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희망을 노래하는 지도자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어린아이처럼 징징거리고 애기처럼 우유를 물리고 젖을 물리는 그런 낮은 초보의 신앙이 되지 않는 자가 되지 말고 하나님의 연단 가운데 단련해서 선을 알고 지각을 사용하여 또 남을 일으켜 세울 수 있는 그런 준비된 지도자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부탁드려요. 하나님께서 준비시킨 목자가 저와 여러분인 줄로 믿습니다. 신앙의 여정에 이런 과정이 있다고 한다면 더 적극적으로 여러분 2019년도에 승리하실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원수들 앞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는 엘로 여러분 우뚝 서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